오프닝 멘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백과사전. 네. 백과사전. 네. 백과사전. 백과사전. 이태천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백과사전. 멕시코에 대해서.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2013년 백과사전. 저희 백스코 직원이 직접 소개해드리는 백스코에 대한 정보고요. 오늘은 기업 리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무 분석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코로나19로 네. 힘들었다. 네. 그걸 잘 보여주네요. 네. 동종업계. 오, 117이에요? 응. Why? 그런 117이라고? 어, 기분 나쁜데? 이런 거. 포인트 몇인지 한번 볼 수 있어요. 너는 몇 등인데? 말하면. 아니, 뭐 그렇게 라이벌까지는 아니지만. 오, 3위. 어, 3위라고? 3위라고? 근데 왜 우리 아까 여기는 3위가 없었는데? 어, 어, 여기는 그러게. 전시 컨벤션 행사 대행업으로 돼 있다. 어, 그러게요. 우리랑 좀 다른 분류가 다르다. 여기에는 킨텍스 있네요. 우리도 여기로 넣어야 되는 거 우리도 여기 넣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도 이쯤 하면 한 10위 안에 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연봉 정도. 지금 신입사원 초봉은? 2700? 너무 업데이트 안 되는. 너무 옛날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너무 짜네. 이거 보고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요, 같은데. 아니요, 이거보다 많이 줘요. 신입사원 기준. 신입사원 기준? 꽤나 이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 적혀있는 연봉 기준 1.5배 정도 차이 나요. 오, 그럼 꽤 크네요. 앞자리가 3입니다. 오, 어? 어, 그래요? 어. 이게 아마 그 단기로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계약 직원분들이랑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DM 주세요, 여러분. 와, 나이가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지금 요새 이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 큰일 나. 아, 요즘에는 나이가 몇 살인지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다만 얼굴을 보고 나이를 가늠할 수 있죠. 나이 보고 가늠하고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뭐. 저는 그 디자인 직군이어가지고 그 PPT를 했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나가버려가지고 노트북 들고 요 앞에 이렇게 신사위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방문 판매하듯이 어 그렇게 저는 잊지 못하는 질문이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적 얘기해보고 그게 그때 제가 지금이요 이랬거든요. 네, 이제 잡플래닛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보니까 엑스코 평점은 3.3점이고요. 저 기준 되게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오, 야! 근데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할게. 예. <Yeah. 웃음> 그리고 장점에 눈치가 있는 것을 보니 눈치를 안 본다는 눈치를 안 본다는 게 아닐까? 근데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 제가 안 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단점. 단점. 국내 식당이 없다. 이거 정말 단점이라고 맞아. 생각합니다. 화장실? 화장실 못 가게 하지 않는데. 난 저는 백스코 최고의 복지가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물 규모가 큰 만큼 화장실이 한 곳에 숨어있어요. 내가 아는 스팟을 하나 발굴하기만 한다면 거기를 나 이제 거긴 내 거다. 심지어 지연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실도. 개인주의는 뭘까요? 개인주의. X 개인주의인가? X가 있고 개인주의. 아, 개인주의가 아니다는 뜻인가? 단점이 없다라는 뜻인가? X는? 이게 다른 키워드고? 단점이 없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리뷰들인데 일단 2023년을 포함한 3개년의 리뷰를 한번 봤습니다. 장점. 우와, 역시 5점짜리다 이거. 와, 굉장히 만족하고 하셨나 보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 수직적이자 수평적인 분위기. 시설이 좋다. 복지가 좋다. 세 번째도 5점인데? 아, 최근에 되게 리뷰가 좋네요. 잠깐만, 내가 5점으로 설정 안 설정한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총이에요. 전체인데 최근 리뷰가 왜 이렇게 좋지? 누가 작업 들어갔나? 이 영상 찍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미디어 홍보? 하루 전에 말해도 눈치 안 주네. 이거 약간 실장님의 재량이시지만 저는 하루 아침에 말한 적도 있는데 실장님 죄송한데 저 오늘 저녁에 빨리 가도 될까요? 그럼 바로 이응 이응. 단점 계약직과 정규직 차별 꼰대 문화 남아 있음 반말 단학가 사용 소리 주르륵 하는 동사 가끔 단학가를 써요? 단학가 사용
너무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직원들이 열의를 다해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과드립니다. 어느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드립니다. 업체 유치 마케팅부터 사후 처리까지 세세한 과정은 계약직만 알고 있음. 근데 우리 회사에 사실 조금 업무 인수인 계 체계가 막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좀 개선해가 나 개선해야 되지 않을지.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퀄리티 높은 전시회가 많지 않은. 근데 퀄리티 높은 전시회를 만드는 게 백스코 진짜 혼자 힘만으로는 어려운 게 해보면은 일단 부산이 산업 구조가 너무 영세하고 나올 수 있는 참가 기업이 없고 뿌리 산업이 없는데 다 수도권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해외 전시회 가지 이건 굉장히 우리의 나라의 근원적인 문제인 수도권과의 맞아, 그 격차 문제가 너무 커서 맞아, 저희도 진짜 퀄리티 높은 전시회를 너무 만들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행유지의 급급한 너무 그랬나? 현행유지 급급한 마라밭으로 못 넘어가고 있어. 자꾸 이렇게 딱 걸린다 이렇게. 왜냐면 아직 회사를 많이 다녀야 되거든.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전시회 말고 또 어떤 다양한 형태의 시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번 무릎 쳤어요. 청문회인가요 여기? 아 덥네요. 네, 저희 이제 블라인드로 넘어왔습니다. 와, 핫한 네, 곳이죠. 우리도 반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모할까요? 반모하시죠. 반모 괜찮을까요? 잘 못하는데 반말.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나도 잘 못하는데 해볼게. 일단 수당근무하는지 궁금한 거면 수당근무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나는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전시실에 2년 있었고 지금 본부실에 저는 디자인직으로 뽑혔기 때문에 여기 또 붙박이. 저 제가 제일 여기 홍보실 선배. 맞아. 아, 대가리 박아 버려. 내가 이렇게 대우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아, 방금 대우 받으려고 한 거야. 눈치. 안 좋아. 하나 케미칼이 누구야 이거? 아, 백스코 정규직 어떤 일 하는지 궁금한데 혹시 블라에 있을까? 교통공사 왜 궁금해? 오려고? 막 이러면서 쉽게 표현하면 부동산 임대업자임 이렇게 해요. 근데 학생들은 오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행사를 우리가 싹 다 여는 줄 알아. 여기 현직자 등판했습니다. 백스코는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인데 민간 자본도 들어와 있어서 주식회사로 되어 있거든. 아, 이분이 제대로 답변하셨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기업이랑은 완전 다름. 그치. 정부 재정 지원 안 받고 매출도 올려야 하고 사회 공익 역할은 다 해야 하면서도 다른 주식회사처럼 돈 남아 운영되는 돈 남지 돈 남아야 운영되는 남아야 오케이. 돈이 남아야 운영이 된다. 연봉 어떠냐고 솔까 말로 나쁘진 않은. 근데 내가 고생한 거 비하면 그냥 저냥. 개인 생각으로 여기 들어올 정도의 실력이면 다른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알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음 이상 끝.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들어올 정도의 실력이면 다른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돌아가면 할 거예요? 갈 거예요? 코멘트 어떨까요? 아니 갈 거니 안 갈 거야? 어떤 형이에요? 내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나 이렇게 이게 뭐야? 이 O가 뭐야? 그리고 뭔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약간 여기에 오래 있지 못할 거라는 불안을 느끼는 친구들하고 있죠. 전 대척점에 있는 저는 왜 안 오냐 했냐면 한번 와봤으니까 딴 데 가고 싶어요. 아주 이유. 굉장히 현명한 한번 해봤잖아. 좀 더 도전적인 걸 더 해봤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또 확실히 디자인이다 보니까 대기업이 좀 더 그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저는 경험하고 다시 오고 싶어요. 사회생활 잘한다. 야, 한번 배워가지고 오겠다. 그걸 여기서 쓰겠다. 약간 이런 느낌. 두 번째로 왔었어야 됐다. 부산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다. 세뇌당했는데. 나에게 백스코는 부산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다. 야, 올라갔나요? 저는 거기에 나에게 백스코는 이고 싶다고 하고 싶어요. 부산 마이스 글로벌 뭐였지? 저는 마라탕. 왜냐면 올 때마다 에피소드가 넘쳐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마라맛 에피소드가 많은데 중독성이 또 있잖아요. 끊을 순 없어.
그런 저에게 백스콘은 마라탕. 되게 에피소드 궁금하면 DM 주세요, 여러분.